영주권을 못 줘. 쫄쫄 놔야 될까? 어? 저는 나갈 준비를 했어요. 친구 만나러 갈 거여가지고 귀여워. 아니 여기서 잠깐 쇼츠를 찍었거든요. 왜 이래? 너무 좋은가 봐. 왜 이래? 발냄새를 그렇게 좋아하는 고양이였어? 어머 어머. 너 너무 웃기다 마루야. 왜 그래? 세수 시켰는데? 어머 어머. 뒷발까지 팡팡하고. 아이고 아파요. 아이고. 준기가 상을 하나 샀는데요, 주말에. 이런 걸 샀어요. 이게 고깃집 상을 사가지고 엄청 무겁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막 이랬는데, 주말에 저기서 김치우동을 너무 맛있게 해먹었어요. 집에서 먹는데 약간 밖에서 먹는 느낌? 택배 와가지고 뜯어보고 나갈 거예요. 제가 저번 브이로그에서 엄청 그 뜨개질 열심히 했잖아요, 여러분. 뜨개질이 약간 그 힐링이 되더라고요. 편물을 뜰 때 일단 집중을 엄청 하잖아요. 근데 저는 뜨개질을 할 때 뜨개질만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도파민이 좀 부족하달까? 정주행 할 거 하나 틀어놓고 주로 반복 작업이니까 그 막 잡생각도 사라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뜨개질을 하나를 더 해보자. 동백이 보넷이랑 옷 같은 거를 좀 떠보려고 이렇게 바늘이랑 실을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실버백 만들었잖아요. 제가 뭔가 제대로 된 도안을 보고 만든 게 아니라 유튜브 어디에 떠있는 튜토리얼 같은 거를 보고 떠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실버 네트백 도안을 보고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안을 샀어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한 줄에 이렇게 만들었고 공예 리본을 따로 주문을 해가지고 꾸몄어요. 약간 발레코어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리본 달고 진주 리본도 이렇게 달고 했거든요. 끈이 두 쪽으로 딱 이렇게 돼 있는 안정감 있는 백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도안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근데 되게 괜찮지 않아요? 되게 허술한 맛이 있어. 양꼬치 존맛집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되게 예전에 자주 가봤었는데 친구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가 점심때 웨이팅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예 그냥 애매한 시간에 가서 먹자, 4시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나갑니다. 33주 6일이에요 내일이면 벌써 34주예요 시간이 너무 빨라. 몸 무거워질수록 잠자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원래 잘 자서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랫배가 계속 욱신욱신 아프고 어떤 자세를 잡아도 불편해. 방광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화장실이 진짜 계속 가요. 그게 이제 잘 때도 예외가 없는 거지. 피곤해요, 매일이. 매일이 피곤한 상태. 진짜 막 너무 졸려서 막 지쳐 잠들지 않는 이상 잠을 깊게 자지 못하는 것 같아. 30주 넘어가니까 진짜 힘들어. 오늘 하늘 진짜 미쳤다. 너무 예뻐. 양꼬치. 예전에 이렇게 확장하기 전부터 자주 왔었는데 이렇게 으리으리해졌어. 뭐야? 아, 저기 갈까? 사람이 없다. 한 명도 없다. 엄마, 여기를 일단 냄새 안 난다. 걸어야 돼. 이렇게. 조심해라. 진짜 뜨겁다. 구멍에 걸어야 얘가 돌아가. 아, 알겠다. 아, 진짜 허리가 오지네. 야, 왜 안 돌아가, 내 거는? 아, 너 안 맞았잖아. 이해했니? 몰라. 이해 안 했을 것 같아. 이해 못 했을 것 같아. 아니야, 좀 더 앞으로 와야 돼. 좋아. 좋았어. 우와. 이렇게 하는 거. 아니, 내가 갔던 데 꽂아주더라고. 피곤해, 그냥 계속.
잠을 깊게 못 자니까. 지금 이제 몇 주지? 집에 지금 우리 물건보다 동백이 물건이 더 많아. 그리고 에이커 크잖아. 모빌도 받았어? 타이니 모빌 이런 거? 타이니 모빌도 있고 뭐 많이 안 샀어. 손수건 30장이랑 겁나 조금 샀네. 일단은 하긴 근데 필요하면 쿠팡으로 시키면 돼. 셀리맥스 에센스야. 야, 나 셀리맥스야. 그거 좋더라. 앰플 2세대로 리뉴얼 됐거든? 아, 앰플이? 너가 말한 거 앰플이야? 너무 좋아. 이거 마스크팩인데 그거랑 성분이 똑같거든? 진짜 좋아. 아, 내가 생일 선물을 못 했잖아. 아, 진짜 괜찮아. 그래가지고 맛있겠다. 하고 싶은데. 아, 그 더 페이스샵 이름 바뀐 거 알지? 몰라. 이건 뭐야? 뭐지? 여기 거 좋더라고. 맛있어? 딱 이거 먹고 짜장면 같은 거 한 그릇 하면 딱이야. 너 짬뽕은 먹어봤어? 안 먹어봐. 안 먹어봤어? 짬뽕은 일할 때 알아봐. 맛있다. 잘라. 영주권을 못 잘라야 될까? 어? 잘라. 너무 길어. 나는 이렇게 네 등분해 먹었는데. 아, 뭐야. 조사가 조사. 근데 은솔이 볼 때마다 크는 게 느껴지는데? 크긴 크.. 아, 너 뭐야? 너 앞장 줘서 그랬대. 아, 뭐야? 진짜 뭐야? 이게 뭐야? 야, 나 진짜 치매인가? 모으는 거야? 담보 봐봐. 나 한 입씩 먹고 모았어. 이런 거라도 맞춰. 어때? 극혐. 안녕하세요. 근데 저 바지 찾으러 왔는데. 색깔이 뭐야? 이거, 이건 것 같아요. 가요.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자라에서 이런 편한 바지를 샀는데, 이게 XS인데도 엄청 큰 거예요. 아, 크게 입었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개 큰 거예요. 그래서 앞에 수선집에 맡겼거든요. 너무 좋아. 길이 딱 좋아. 너무 편해요, 바지가. 후, 덥다. 와, 진짜 더워. 청소를 한번 해야 돼. 맞아. 물걸레질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확실히 청소기만 돌리니까 너무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엎드려서 걸레질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냥 방치해놨었거든요? 가끔 이제 뭐 떨어져서 물티슈로 이렇게 닦으면은 막 까맣게 나오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 지금 걸레질을 못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걸레질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해 이랬더니 아빠도 사서 쓰고 있는데 너무 괜찮다 이러면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봤어요. 이거를 왜 추천해줬냐면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뭐 밀대로 청소할 수 있는 건 많은데 이거는 빨대도 허리를 구부리지 않아도 된대요. 뭔가 조립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미안해, 머리야. 헤드 보우 연결. 아니 이게 이렇게 옆으로 되는 게 맞아? 잠깐만 찾아봐야겠어. 아, 원리를 알았어. 여기서 물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얘를 딱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촥 내려 이렇게 해서 물을 한번 넣어보자. 맥스까지 채웠어요. 이렇게 넣고 얘를 오! 아 여기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이거 물이 찍찍찍 이렇게 나와요. 아, 좋아. 좋아. 내가 필요했던 거야. 좋아. 너무 신나. 확실히 물걸레로 하니까 깨우네. 이게 엄청 투박해서 힘이 안 들어가진 않거든요, 배에. 빡세게 오랫동안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바닥이 그 느낌이 다르다. 네, 이걸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리뷰를 내가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 이렇게 빠는 거예요. 이거는 촥촥촥 이렇게 하나. 그리고 말리면 끝. 좋아. 제가 어제 동백이 보내드리려고 그거 주문했잖아요. 실. 근데 이게 또 브레이크가 안 걸려가지고 멈추질 못해가지고 보내서 이렇게 떴어요. 너무 귀엽죠? 아직 이게 끈은 안 달았어요. 여기 끈 달고 마무리 해야 되는데, 뜨개질을 잘하는 사람이면은 그냥 멈췄다 내일 할 텐데, 오늘이 지나면은 비켜봐. 나 이미 내가 지금 막 필이 받았는데 멈추면은 내일 다시 또 까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다 끝내고 자야겠어 이러면서 새벽 5시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네, 이 엄마가 뜨개질이 부족해서 여기 살짝 구멍이 났다. 살짝 구멍이 나불었다. 근데 너무 귀엽죠? 컬러도 너무 잘 고른 것 같아. 마무리해서 끈까지 달아서 달면 또 보여드릴게요. 이 구멍이 너무 아쉬워. 중간에 구멍 난 거 알았거든요? 근데 옛날에 나 같았으면은 풀고 다시 했겠지만, 지금의 귀차니즘이 100% 이상으로 올라온 저는 이걸 다시 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이 맛이지 뭐, 핸드메이드의 맛이지 뭐 이러면서 그냥 놔뒀어요. 맛있게 드세요. 저게 이거거든요? 페스트룸에서 파는 알렉스 튜나랑 치킨. 진짜 마루가 캔을 엄청 많이 가리는데 이거 두 개는 진짜 막 환장하고 먹어요. 무인 고양 그 강아지 고양이 용품 샵에서 이거 그냥 한번 사서 먹였는데 너무 잘 먹어가지고 여기 패스룸 사이트에서 주문한 거거든요? 이거 진짜 좋아해요, 진짜. 막 담고 있는데 막 와서 먹어. 마루 막 그렇게 식탐 있는 아이가 아닌데 여기에 자기 물건이 있는 데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지 확인하고 다시 가서 먹는다. 귀여워.
포즈가 왔어요, 여러분. 허드? 허드드? 마루도 있고. 아, 오늘 진짜 마루가 새벽에 너무 울어가지고 잠을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 왜 자꾸 밤에 우는 거지? 뭔가 있을 때나 이럴 때 생각해보면 마루 진짜 막 새벽에 그렇게 울고 그러지 않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 진짜. 마루도 온 지 지금 한 달이 거의 다 됐는데. 너무 피곤해. 엄마가 없으니까 엄청 막 계속 짖었어요. 이제 흥분을 가라앉혔어. 준기도 마루 때문에 잠을 엄청 설쳤거든요. 근데 막 일어났는데 막 호두 막 집 떠나가라 짖고 있고 이러니까. 나 빨리 나갈게! 뭐해, 막 춥기도 출근했어요. 오늘 약간 동물농장, 우리 집. 동생이 잠깐 근처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호두를 맡기고 갔어요.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 온다고 했거든요. 그때까지 호두를 잘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두, 엄마가 보고 싶다, 그지 벌써. 아이고. 아이고. 천안에도 요아정 있어? 천안에도 요아정 있어? 와우. 맛있겠다. 있는 것 같아. 맛있겠다. 먹어보자. 저 딱 가니까 저기 냉장고 냉동실에서 이렇게 꺼내주더라고. 우리 이제 밥 먹네. 엄마 없어서 그랬나봐. 아, 호주 너무 우울해 보이더라고. 진짜? 계속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거나 더우면은 나와서 누워있다가 어디에도 없어 그러면 여기 올라가 있고. 아, 저기 올라가 있어. 저기서 자고 있어.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해바라기 위에서 밥 먹고 있어. 맛있다. 그래놀라도 들어있네. 유명한 사람들마다 그 레시피가 있더만. 그래. 강민경, 자몽, 벌집꿀, 텍스초코, 초코링, 라이드, 성찬, 뭐 누군지 몰라. 얼미, 촌미, 입짧은 햇님, 개 많아. 여기 벌집꿀이 없더라. 아, 그래? 아, 노래 나왔다. 노래 들어볼래? 얼미. 안녕 여러분. 병원 다녀왔어. 요. 저는 주말에 배가 진짜 많이 보인다. 광각 카메라 쓰니까. 삼척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거고. 오늘 태동 검사하는 날이었거든요. 태동 검사가 저는 그냥 간단한 건 줄 알았는데 배에 막 이렇게 붙이고 심장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아기가 이렇게 노는 태동도 느껴져요. 저는 느껴지는데 계속 뭔가 아기가 안 논다는 거예요. 유산균을 입에 막 넣어주고 ABC 초콜릿 있잖아요. 그거 엄청 단 거 그거 막 두 개를 막 입에 막 우겨넣고 갑자기 준기한테 보호자품 빨리 초코우유 좀 사오세요 해가지고 초코우유가 직방이더라고요. 초코우유를 먹으니까 동백이 막 놀아가지고 태동 검사를 그래도 한 40분은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데 심장 소리가 계속 졸음이 막 엄청 오는 거예요. 애기 안 논다고 막 다들 막 막 호들갑을 막 떠는데 저는 너무 피곤하고 졸려가지고 막 피 뽑는데도 그냥 주인 아주머니가 저 옥탑방 살 때도 주인 아주머니가 되게 좋았잖아요. 되게 잘 지냈잖아요. 부동산에 배냇저고리랑 이런 걸 맡겨놨으니까 가져가라 하셔가지고 오늘 받아왔거든요. 이런 걸 챙겨주셨어. 이미 저희 이사 오는 날 젖병도 한 무더기 챙겨주셨어요. 근데 아, 이게 속삭이. 속삭인 것 같은데?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 속삭이랑 배냇저고리.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두 세트를. 동백이가 25주. 아, 25주란다. 35주. 이제 동백이가 2.5kg라서 이제 나와도 문제 없다. 아기가 아직 내려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오늘도 봤는데 머리가 2주 정도 크더라고요. 9.7cm 이상이면 자연분만이 안 된대요. 오늘 보니까 9.2cm야. 하, 힘들다. 할 게 되게 많네, 오늘. 이제 건조대에도 주문을 했거든요. 대형 건조대. 빨래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생아 손수건 빨래는 손수건을 한 번에 세 번씩 빨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제가 건조기도 돌리면 안 돼. 한 2박 3일을 빨래를 돌려야 된대요. 슬슬 건조대 오면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마루 화장실을 바꿔주려고 화장실을 좀 주문했거든요. 화장실에 모래도 좀 해주고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할 게 많네. 뭔가 마루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울더라고요. 제가 관찰해봤거든요. 근데 화장실 갔다 나오면 울고 들어가기 전에 저기 앞에서 계속 이렇게 뭔가 들어갈까 뭐 고민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 이거 화장실이 좀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리고 마루가 쓰기에 제가 봐도 좀 작아 보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운동장만 한 거를 샀어요. 와, 진짜 커. 애기 욕조 같은데? 애기들한테는 바디 수트가 진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산 동백이 옷 중에 제일 작아요. 요만해. 동백이 옷은 진짜 볼 때마다 심쿵이야. 와, 모래가 모자라겠는데? 생각보다 너무 큰데? 모래는 이... 이게 미친 모래인가? 뭐지? 명철 모래인가? 명철이네. 이게 그렇게 좋다 그래서 써보고 싶었는데 두부 모래만 써서 안 시켰었거든요. 근데 이게 고양이들이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요. 한없이 모자라. 들어봐. 와우! 엄청 넓다! 어때, 마루야? 아니, 그렇게 나가면 머리 다 튀지. 어때, 마루야? 좀 더 즐겨봐. 내일 모레도 채워줄게. 뭐야? 어머! 야, 너 모레에서 그렇게 하는 거 처음 봐. 웬일이야. 미안해. 이렇게 넓은 화장실이 필요했구나. 우리 애기. 그렇게 좋아? 너무 좋아하는데? 어머, 어머, 어머. 마루야. 아, 나 마루가 모래에서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봐. 웬일이야. 오. 모래 더 주문해줄게. 그래서 다 하고 청소하고 이제 좀 편집해볼까 했는데 이거 마무리하고 세탁을 해야 모양이 제대로 잡힌대요. 그래서 세탁까지 딱 해놓고 편집을 해야겠어. 이렇게 됐어요. 귀엽죠? 이 목에 거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엄청 많네? 빠르게 지나갔던 대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빙수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팥빙수 먹으러 가야겠어 이러면서 일어났거든요. 혼자 오려고 했는데 준기가 휴일이라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왔어요. 빙수 먹고 준기 출근하면 저는 여기서 좀 시간을 보내다 가려고. 요즘 너무 집에만 있던 것 같아가지고 나오고 싶었어. 뭐 이런 꾸덕한 팥이 올라간 팥빙수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꾸덕꾸덕 팥이 올라간 거. 아우 시원해. 맛있어? 원하던 맛이야? 고소하고 시원해. 그게 있더라. 장명 어플이 있더라. 어플로 짓는 건 좀.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거든. 근데 AI가 지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엄마 아빠들이 자기들 이름 짓잖아. 이게 한자로 써도 되는 이름인지 이런 거를 점검을 받아야 되잖아. 그런 걸 해주는 용도인 거지. 그 장명사들.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어플로 이름을 짓는다는 게 엄마 아빠가 지어주고 이름에 맞는 한자인지를 한자를 이제 해주는 거지. 회장이 되는 오히려 이런 게 회장이 더 잘 될 수도 있겠지.